그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자, 9월 특별 시스 에이조 린 알리사 피 마키아스 엘리엇 크로우 실습지 강철도시 루르 비조 엠마 라우라 유시스 가이오스 밀리어 실습도시 해양도시 올디스 이런 젠장. 네, 육장입니다. 아무래도 걱정되는데. 그래, 루르라면 아래 부끄럼. 하지만 도시를 관리하는 건 4대 명문인 로그너 후작인가. 총괄, 그래. 실장이 좀 짧죠?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랬던 것 같은데. 플레이할 수 있는 파트는 좀 짧았던 것 같아. 아, 예! 아닌가? 육장이 짧았나요? 랭크 업다네. 네, 학교인からの 특典だよ. 린크, 本当に お疲れ様. 자, 9월 25일 특별 실습. 8時 20分 빰빰빰빰빰빰 まだ来ていないのは エリオットと先輩だけか 昨日は遅くまで出し物の企画を練っていたようだからな まあ ステージの方向性は大体固まったんだけど 曲と演出については 2人ともこだわりがあるみたいでさ なかなか楽しそうなステージになりそうだね エリオットはともかく、クローの方は気になるわね。まあ、それについてはまずはお任せするとして。それにしても、昨日の夜はいささか驚かされたな。教官があんなことを言い出すとは。まあ、そうだな。 明日は 出発前に士官学院に寄ってもらうわ 朝9時にグラウンド集合 A班 B班 ともに遅れないように サラが唐突なのはいつものことだけど まったく一体どういうつもりだ 西部にあるオルディスなど 列車だと8時間はかかるだろ 기차로 8시 가 ええ 到着する頃には日が暮れてしまいそうですね うん ルールだって5時間以上はかかるんだし 5시간 8시간 どちらも始発列車に乗っていても なんかいい난 이제 그 정도 차타락을 못하겠어
내가 진짜 나도 서울 갈 때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KTX 타는 것도 너무 힘들어. 3시간 4시간 있는 것도 이제 버스 안에서 자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끔 왔다 갔다 할 때. 思わせぶりに控えてるけど何か事情でも知ってるわけ? ルールが実習先になるならまた先回りするんでしょうけど めっそうもありません 맞아, GS25에서 KB카드로 그거 맥주 사면 8캔에 15,000원이라던데 あくまで皆様のお見送り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だけですわ 하지만 술을 안 마시니 별 의미 없겠구만. 그래, 거기다 사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고멘, 조금 내보셨다. 오하요산. おはよう、二人とも。これで全員揃ったな。9時にグラウンドに集合だっけ？何のつもりか知らんが。あ、で、안녕하세요。余裕はありそうだな。うん。A班、B班とも改めて出発するとしよう。お互い出発前の最終準備もあるだろうしな。そうだね。 그래그래もお気をつけて行ってらっしゃいませ. 아 그래요? 그럴만하죠. 자, 다른 조의 멤버 레어쿼츠 액세서리 장착이 해제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거 할 때마다 이거 하나씩 다 다시 넣어줘야 되는 게 정말 좌증나는군. 자, 아무튼 가보죠. 어쨌든 너무 어렵게 올라간다. 이러면 토너먼트 특성상 점점 힘들 텐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자, 일단 기술적으로. 안녕하세요. 아, 연달아서 해요? 야구도? 잘해볼게. 그렇더라고요. 야구는 잘해도 은메달. 게다가 지금은 제국 안팎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확실히 불안한 상황인 듯하군. 일단은 운동장으로 가볼까? 자, 그리고 김나지움에서 못 가냐? 그래도 뭐 진짜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최고지. 합법적으로 안 갈 수 있으면. 아, 어째서인지는 모르지만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말이야. 그러는 패트릭이야말로 웬일로 아침에 연습하러 왔나 보네. 플스4 버전이니까 그래픽이 그쪽 향상 예상도랑 프레임밖에 없는데 로딩이 느리면 욕먹죠. 편의성은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걱정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말포이. 이번 학원제도 서로 열심히 하자고. 셀린도 와줬구나. 제람 캡슐을 획득했다. 어라? 이거 주는 거야? 고마워. 소중히 쓰도록 할게. 자, 이제 가자. 아침 9시에 운동장 집합. 아직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다. 무슨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채비는 끝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간다, 고. 사라 교관님, 벌써 와 계셨습니까? 샤론? 에이조의 안내 담당이요? 이 소리는 사실 이런 거 등장시는 사실 테이지처럼 아예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거야. 적절하면 조합을 몰라 이들이. 뭐요 잠자리요? 날개가 왜 이래? 빰빰빰빰. 멋있어? 야, 프로펠러가 저렇게 돌아가는데 뜨는구나. 역시 도력이야. 아르세 2호 리벨 왕국의 고속 순양함. 빰빰빰빰. 오이 크다. 주중 도깨 떨어지면 바람 때문에 뭐가 날아가지 않을까. 빰빰빰빰. 야, 諸君。 10日 ぶりになるかな? 오리발토 殿下。 그러니 반달르케는 나오겠죠. 대대로 중문판 나올 때 나왔으니까. 네. 어차피 뭐 팔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니에서 겸사겸사 계약 맺어서 하는 거였는데. 원투도. 반응은 조조의 ようだね. 원투도 투는 동발이었지만 원은 늦게 나왔잖아요. 그래나라 대도 시민에게의 오히로메모 성공 맞이가 이나시다로.
市民へのお披露目？もう何がなんだか。こちらの方。久しいな、七組の諸君。初めてのものも多そうだ。その声は。Laura Father. 그저 빛. 빛의 견서. 지치우. Laura의 오토사. 저쪽의 方が. 토발드노모 고이쇼카. 도우스테 소코니. 소노 보시와 이따이. 빅터 S. 알제이드 함장. 어? 아, 소기타카. 마, 詳しい 経緯は 後ほど 説明させてもらおう. 난다, これは. Shut up, 말포. 말포는 또 왜 왔어? スペック以上にとんでもない性能みたいだ。 学院長。 진짜 피지컬은? 왠지 교장님이라면 이 함선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리지처의 제안で 今回は 특별한 하카라이となってな. その間で それぞれの実習地まで君たちを送ってくれるそうだ。 え？ マジかよ。 あくまでお披露目の処女飛行のついでとしてね。 一旦帝都に向かってからルーレに直行してくれるって。 なんというか。 驚きすぎて頭がクラクラしてきました。 それでは殿下、そろそろ参るといたしますか。ああ、よろしくお願いする。ようこそ七組の諸君、アルセイユ2番艦高速巡洋艦カレイジャスへ。 カレイジャス。 자, 같은 날 9시 30분. 자, 아르세유 2번아 고속순양함 커레이저스. 음악은 펄 뭐 좋죠 항상. 안 멋있어. 별로 안 멋있어. 자, 제도 마테르 공원. 후타게 지진. 눈 감으면서. 제도 알트 거리. 와, 사람 적다. 80만 살고 있는데. 제도 오스트 지구. 얘도 설마 눈 감고 웃냐? 아, 다행이다. 제도 중앙역 앞 광장. 아, 성계 3 내용은 아직 모르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스포니까. 스포니까. すごいわ。 자, 제도 발굴의 임무. 정말 후다. 자, 제국 정부 재상 집무실. 確かにな。 まさか こんな手で食い下がってくるとはな。 다 도력 엔진이죠 뭐. 山岳員といい なかなか 楽しませてくれる。 少年馬だ オリバルト王子。 すでに 遊戯盤の準備は整った。 ここから見事ひっくり返せるか。 せいぜいあがいてみるがいい。 빰빰빰.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롤티아주 남단 흥룡관 상. 進路と速度を維持。 ノルティア本線に沿いつつ 200アージュほど距離を取れ。 여기가 순양함의 지휘소군요. 두 배나 크다니. 황족의 암살. 제3의 바라. 와. 그러지 마, 올리발트야. 그래가지고 섬계2에서 그것 때문에 섬계2에서 이것들이 활개치게 되잖아. 그거라면 전부 납득이 갑니다. 빛의 검장께서 함장직을 담당하시는 제국 최속을 자랑하는 나에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그래픽 차이도 있고 연출력 차이도 있죠. 연출력 차이도 있죠. 정보국이나 철도원명대도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염선이라면 그와는 다른 형태로 그들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신의 순영함 커레이저스를 타고 실습지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착하기까지 남은 수십 분. 장례를 위해서도 우리는 각각 함례를 견학하게 되었다. 그렇다. 자, 일단 하나씩 돌아다녀 봅시다. 하지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황족의 함선으로 실습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니 저들로서도 안심이 되고요. 그놈의 바람카림. 확실히 그렇구나. 이 정도의 비행선이고 목적이 각 방면의 견제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에? 지금은 딱히 두드러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예, 물론입니다. 라우라는 저희들에게 있어 소중한 동료니까요. 그렇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이것도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려나? 비켜 마키아스, 너랑은 말 안 해. 다들 무대의 안건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어느 쪽이냐고 물어봐도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차라리 양쪽 다 하는 건 어때?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엘리엇, 왠지 생기가 넘치는걸? 오우! 난 이게 제일 신기하더라. 아니, 원래는 다 이쪽에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뒤에 붙어가지고. 아니면은 이거 잡고 이러고 있던가? 날아다니고 있던가? 아. 아니면 신작에 날아가서 없든가? 애들 다 어디 갔어 하면 이제 없어. 황제전하, 보안이 함성을 만드실 때 대단히 고생하신 모양이군요. 상상도 못하실 정도로 바쁘셨던 모양이군요. 제3의 중립세력. 어쩐지 황제전하께서 목표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